Clu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 있는 컬라이더스코프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다룬 분들이 한국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파이널 컷에서 이펙트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에 KA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컬라이더 스코프가 나오고 컬라이더 타일이 나오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에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가 있고 타일이 있잖아요. 스코프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제 적용하는 영상의 화면을 굉장히 독특하게 추상적인 패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일상 영상에는 사용할 일이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여행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트가 빠른 음악 영상 만드시는 분들한테 혹은 뭐 뮤직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컬라이더 스코프가 보통 많이들 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컬라이더 스코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에 적용을 해주면 화면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의 포지션 값, 센터에 있는 포지션 값은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조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보통 가운데에 있는 게 좀 이쁘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ffset 앵글은 그냥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게 여기 있는 세그먼트 앵글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에는 점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큰 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60도로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이분화된 말하자면 이제 미러형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돌려가면서 원하시는 구간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개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섯 개, 뭐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고 조금 적으면 이제 영상처럼 나오니까 적절하게 원하시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중심점을 여기에 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값에 다 키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것처럼 조금씩 바뀌면서 동쪽으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컬라이더 스코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라이더 타일은 적용하면은 처음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그냥 패턴처럼 보이니까 이대로 그냥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고요. 요거를 조금 늘려가지고 영상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요런 식으로 큐브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으면은 좀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스펙터에서 이런 패턴들을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키프레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나오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 편집에서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저희가 실제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중간중간에 섞어 주시면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강조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